물에 대한 이야기. 물, 땅, 공기, 바다, 육지, 하늘. 물, 흙, 공기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생물 또는 사람이 살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 일상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고, 심지어 세계는 물, 흙, 공기로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구는 70%가 바다로 되어 있고, 30%가 육지로 되어 있다면, 대기는 지구와 육지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100%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기는 50%, 뭐 지구에서 바다는 35%, 육지는 뭐15% 이렇게 해서 100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물에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일단 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물은 육지와 하늘을 섞어 놓은 것 같다. 다시 말해서 흙과 공기가 만나서 마치 물이 되는 그런 형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은 흙에서 생활을 합니다. 땅에서, 대지에서 생활을 합니다. 땅 위에 집을 짓고, 땅에서 농사를 짓고, 도로를 만들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동하고, 상당 부분은 땅에서 생활을 합니다.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걷고 뛰고 하는 것 역시 땅에서 상당히 활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늘에서는 상당히 활동이 제한적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높은 곳에서 뛰거나 아니면 높이 뛰기를 한다 그러면 잠깐 뭐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칠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줄타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비행기를 타거나 뭐 여러 가지 짚라인을 타거나 그네를 타거나 할 때는 마치 공중에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람이 하늘 공중에서 활동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물에서 활동한다라는 건 어떨까요? 물에서 활동한다라는 것은 선택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사람은 어느 정도 물에 적응하거나 물의 생활 환경이 접해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물에서 수영을 하거나 해양 스포츠, 수상 스포츠 등을 한다 그러면 물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스포츠 기준으로 우리가 레저 스포츠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은 수상 레저 스포츠가 상당히 발달되어 간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레저 스포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육상에서는 레저 스포츠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어쨌든 왜냐하면 육상에서는 전통적인 스포츠가 발달되어 있고 그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예로 든다 그러면 사람은 두 다리로 달리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허들 경기를 할 수도 있고, 뭐 달리기 종류도 단거리, 릴레이, 중장거리, 장거리 등의 어떤 달리기를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종류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또는 도구를 이용한 스포츠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뭐 자전거, 스키,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봅슬레이, 뭐 다양한 형태의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스포츠를 발달을 한 것이 육상에서 하는 스포츠라면, 물에서는 어떤 스포츠를 할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물에서도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보통 물에서 걸어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물에서 수영을 할수 있습니다. 첫 스타트는 수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영 역시 뭐 바다에서 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에서 하는 수영, 수영장에서도 수영을 즐길 수 있고, 다양한 스포츠로서 수영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스포츠로서 수영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수영 외에 자명, 스노클링, 프리다이빙 같은 물에서 하는 활동, 물 안에서 하는 활동을 즐길 수도 있고, 스쿠버 다이빙처럼 장비를 이용해서 물속에서 20, 30분 동안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마치 물고기처럼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장비를 이용한 다양한 해양 레저 스포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는 우리가 보통 팔로 이동을 할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노를 사용해서 이동을 할수 있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어업 또는 바다, 수상 교통수단 등을 통해서 발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하고도 밀접한 특히 바다 주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역사를 가진 해양 스포츠라고 볼수 있는데 조종, 카약, 카누, 윈드서핑, 서핑, 스탠드업 패들보드 등 그다음에 요트 같은 큰 배를 이용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얘기를 할때 물은 대지와 하늘을 섞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다. 물에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마치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몸과 바로 접해 있는 무동력 기구 같은 카약, 카누, 조종 또는 서핑, 윈드서핑, 그다음에 패들보드 같은 것은 상당히 물과 가까이 사람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하늘에서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물속에서 유영을 하거나 프리다이빙을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물에 적응 훈련을 잘 하고 그 물에 대한 어떤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은 물에서 좀더 자유로울 수 있고 물 위에서나 물 속에서 마치 공기 중 하늘에서 활동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 활동, 특히 수상 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힐링을 할 수가 있고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습니다. 육지에서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정하고는 다른 마치 하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물이기 때문에 물에서의 활동은 상당히 다른 체험을 받게 합니다. 오늘은 물이 육지와 하늘을 모아놓은 그런 장소 같은 곳이다라는 이야기로 말 로그, 말로 하는 글쓰기를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라서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뭐 서핑, 패들보드와 같은 특정한 해양 레저 스포츠를 기준으로 해서 그 활동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상. 이렇게 말로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AI를 이용해서 교율을 보면 AI가 훌륭하게 교율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교율된 내용을 가지고 나의 블로그로 들어가서 블로그에 글을 쓰고 글을 올려서 말로그를 마무리합니다. 내가 만약에 말을 잘 했다 그러면 아주 기승전결 이야기의 어떤 흐름을 잘 갖추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딱히 수정할 게 없을 정도가 될것 같고 또이 AI가 한글을 정확하게 조율을 해주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아마도 좋은 어떤 결과물을 갖게 할수 있어서 그냥 단순히 지금 블로그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지 않고도 그냥 이렇게 글쓰기를 선택을 하고 물에 대한 이야기 제목을 달아주고 그다음에 글도 조금 가독성 있게 약간 글꼴을 한19 정도로 해주고 조금 너무 붙어 있으니까 살짝 문단을 좀 구분을 해줘서 블로깅. 통상적으로 블로그를 할때 이렇게 길게 써본 적이 별로 없는데 초창기에는 좀 진지하게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아주 짧게 짧게 쓰는데 지금 말로 글을 쓰다 보니까 말로 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황한 한두 페이지 분량의 글을 쓸수 있다라는 거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AI를 활용한 글이기도 하니까 AI라고 이렇게 입력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발행. 그런 주제가 바다에 관한 거니까 물에 관한 것 바다 바다 해양 활동 둥글다구 이렇게 발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녹음을 마무리해서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이것을 링크를 같이 공유를 할까 합니다. 마무리.